QR코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파주시열 QR코드 5199 화살표 위조 투표지죠. 왜 화살표 위조 투표지라고 하는지는 이미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롤 용지, 이 롤 용지가 쫙 찢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프린트에 투입이 되면 그러면 이 화살표 투표지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롤 용지의 첫 부분에 붙어 있다는 거죠.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태 해서 이렇게 프린트로도 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될 수 있다. 왜? 프린트가 있으니까. 제가 프린트를 해봐서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투표지가 프린트 될 수 있다. 스티커가 저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프린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실물 투표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물 투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때 재검표할 때는 실물 투표지가 아니었고 프린트한, 스캔해서 프린트한 투표지였고 지금 대법원이 공개한 건 실물 투표지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QR코드 5199번이 너무 이런 시간대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5199번 이 파주시을 선관위, 이 파주시 관내에 사전선거, 관내선거, 관내선거 모두 합쳐서 14분이면 이미 5199번을 넘어서버립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문만 열자마자 바로 롤지를 교환했다. 그냥 6시부터 9시 사이에 사전선거, 특히 금요일날 평일날 무려 5199번은 오전 9시 14분에 그 넘어가 버리는데 그때 그러면 이때 만들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롤지를 교환해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롤지 교환 주기가 맞냐 이 말이야. 아침 9시 투표하자마자 롤지를 교환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 이 평소와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뻔히 이거 QR코드 5199 요거는 좀 너무 심하게 이런 번호라는 거죠. 너무 앞쪽 번호다. 그러면 이 QR코드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 QR코드 이건 오산시 선거구에서 나온 이 사전선거 투표지하고 이 당일 투표지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QR코드가 붙어있고 여기에는 원래는 뭐가 있습니까? 일련번호가 붙어있습니다. 일련번호가. 여기에도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일련번호가 있어야 됐다. QR코드와 일련번호가 같다는 거죠. 중앙선관위는 이 QR코드의 의미가 그냥 일련번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다. 여기에 숫자로 적혀있는 이 번호와 다른 법 따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중앙선관위는 이 QR코드를 고집했을까? 여기에 있던 대로 숫자를 그냥 쓰면 되는데 중앙선관위가 QR코드를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전선거에도 여기도 이 사전선거 여기에도 이게 여기다가 그냥 QR코드 박지 말고 일련번호 써도 되는 거잖아. 일련번호. 일련번호 써고 프린트 해가지고 당일선거 똑같이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고집한 이유는 이거란 거죠. 이 QR코드 프로그램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선관위가요. 그리고 일련번호를 누가 생성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관위가 추가하거나 중간에 중과하거나 끝에 마구 추가할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만이 이 위조 투표, 조작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앙선관위만, 중앙선관위만 일련번호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우리만. 전산하고, 우리 전산 시스템 가지고 있고, QR코드, 이렇게 프린터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그냥 중앙선관위만 아주 오지게 얼마든지 쭈물딱 여러분의 선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조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 요렇게, 절취선 해가지고 쫙 잘라내서 어떻게 될까요? 사전선거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투표지, 안 그래도 우리가 투표지 위조 증가됐다, 사전선거 부풀려졌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일련번호 세면 됩니다. 저 일련번호 모아란 그 감을 가지고 가져와서 세보면 됩니다. 그냥 바로 법원에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세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 투표한 인원과 조작한 인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멍청하게 이 QR코드만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사람들은 위변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앙선관위의 함정이죠. 우리 국민을 속인 거죠. 우리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QR코드를 붙여놨다는 거죠. 이걸 붙여놓고 마치 이것만 이상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영상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중앙선관위가 QR코드만을 고집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QR코드 얼마든지 자신들이 뭐 조작을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다 맞춰놓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련번호 뭐 만들고 뭐 하고 뭐 붙이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QR코드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 깔끔하게 안 들키게 인쇄할 수 있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있죠. QR코드가 위변조를 막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고 중에 원고 중에 QR코드만 이상이 없으면 위변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고 민경욱이죠. 민경욱. 그건 믿음을 주고 속이기 위한 겁니다. 속이기 위한 거다. 이 QR코드만 믿고 이 눈탱이 맞은 거죠. 지금 이 6.28 재검표 할 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같이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재검표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QR코드를 잘 앞에 QR코드를 읽히고 있습니다. 앞에 저 조그마한 새까만 장치가 QR코드 리딩입니다. 마우스 앞에 있는 거예요. 띡띡 소리를 내면서 QR코드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이렇게만 해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중앙선관위가 QR코드를 생성하는 놈이란 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이런 것만 가지고 검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서글픈 거죠. 사실은 그냥 속이기 위한 장치인데 여기에 그냥 페이스에 넘어가서 지금 QR코드를 지금 저렇게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이 저렇게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하자는 것을 안 하면 되고요.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안 하려고 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게 서버 포렌식이었죠.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하자고 했던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대법원이 저런 장난질을 하도록 이렇게 판을 벌려준 거죠. 뭐 근데 뭐 이것도 뭐 나름 뭐 자기들이 그 원고만 계속 주장할 수 없으니까 피고가 주장을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니까 해봐라 해봐라고는 할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면 QR코드 지금 일련번호를 계속 추출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일련번호 그래서 중첩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택도 없죠. 중앙선관위가 바보도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QR코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위조투표지를 만드는데 멍청하게 중복해서 발행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외부의 사람이 조작하면 그렇게 조작하겠지만 자, 이걸 전량을 다 합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전량 이렇게 번호를 추출해 가지고 일련 번호를 이렇게 소팅을 해서 일련 번호가 중첩이 안 됐다는 사실을 이걸 확인을 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뭐 내가 중앙선관위가 범인이라고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QR코드 제네레이터 번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프린트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멍청하게 중복되게 가지고 번호를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출력할 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대법원과 중앙선관위가 하려고 했던 재판이 뭔지를 아시겠죠? 저거 QR코드, 바코드 가지고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QR코드든 바코드든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굳이 왜 그러면 바코드를 안 하고 애들이 QR코드를 했을까? 바코드는 이렇게 이 선의 굵기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라서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걸 안단 말이야. 이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이 바코드의 변화, 그 선의 굵기만을 보고 숫자가 하나 건너뛴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코드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를 고집한 이유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는 원래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원래 투표지에는 1년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선거는 그냥 속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령 투표자가 직접 와서 허위 투표자가 와서 투표하지 않으면 이거 속이기가 참 어려운데 시간적으로도 참 아주 근접해 있죠. 바로 투표하자마자 함을 들고 옮겨버리니까 표를 조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당일 투표는. 근데 사전선거는 보면 이 QR코드가 붙어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뭐합니까?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위조작, 대량으로 위조작하기에 딱 좋은 거죠. 자, 여러분이 과자나 뭐 상품을 보면 이렇게 뭐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코드와 QR코드를 사용합니까? 대량의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사전선거 이 투표지에 QR코드를 박아놓은 이유는 이 대량의 사전선거 투표지를 조작을 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려도 딱딱딱딱 맞춰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QR코드는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조작에 이 조작 에라 체크용이라 그죠. 부정선거를 자신들이 자행해놓고 그것을 에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QR코드든 바코드든 이거 날리면 조작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요거 날려버리면 QR코드 바코드 날려버리고 자 1년번호로 대신하자. 1년번호 1년번호로 대신하자. 그리고 당일선거처럼 이렇게 절취해서 보관하자. 그러면 조작도 하기 힘들다니까요. 왜냐하면 절체난 그 종이 쪼가리하고 이 투표지하고 숫자가 같아야 되거든. 절취한 쪼가리하고 이 투표지하고 같아야 되니까 조작하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애매해진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 절취해야 된다. 요것도 절취하면 되잖아요. 이 QR코드도 절취하자고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정선거 이 범죄가 발각이 되고 진상이 드러나면 지금 이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 다 자빠집니다.